여러분들의 그 고충, 삶에 대해서 뭐 고충, 뭐 저도 고충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거리를 컨텐츠로 삼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고민거리가 있다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셔서 그 고민을 제가 조금이나마 덜해드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감하고 조언? 뭐 제가 뭐 성인 군자는 아니어서 뭐 조언을 준다고 해도 그게 해결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고민이 있으면 저와 함께 공감을 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할 테니까 밑에 이제 이메일 날아갈 거면 이메일 취 있을 겁니다. 이메일 거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통해서 한번 잘 읽어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니면은 이런 저렇게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컨텐츠를 진행할 거니까 만약에 자기가 뭔 고민이 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요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읽어서 심사숙고해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되게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명절은 잘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명절 보내시리라 믿고 오늘 오랜만에 또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강의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금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이번에 그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총정리를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하면은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릴 거고 여러분들도 집중이 조금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상중하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눠서 다시 진행을 할 거고 또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문제 있잖아요. 보통 유형이 같은 문제가 한몇개좀 있으니까 그것은 한 문제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은 되게 꿀팁들을 되게 다시 정리해주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성적을 많이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엄청 많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한 3등급, 4등급 정도 나오는 사람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 밑에 사람들한테 추천드리고 뭐 1, 2등급 맞는다? 그 사람들한테는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잘할 수 있는데 약간 실수를 통해서 약간 아쉽게 틀렸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영상의 그 타겟은 한 3, 4등급 맞는 사람 그 밑에 좀 계시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 2학년 거를 대상으로 문제를 진행할 거예요. 저번에는 계속 1학년 걸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2학년 걸로 진행할 겁니다. 이제 차츰 이제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는 3학년 걸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문제들 한번 봤는데 1학년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차이가 그렇게 딱히 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들로 제가 빨리빨리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봐봅시다. 여기 다음 글에 녹두로 그냥 적당스럽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18번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18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느냐? 일단 편지, 서신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편지 내용이 어디에 결론이 많이 나와 있냐면은 여기 앞에 첫 줄이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줄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앞에 미리 결론을 말하거나 아니면 뒤에 미리 결론을 말하여가지고 이 글의 목적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위에서 두 번째 줄을 읽기 전에 밑에서부터 읽는 게 가장 좋아요. 밑에 어디냐? 여기서부터 어디냐? 엄청 기네. 여기까지 그냥 읽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한번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자고요. We truly value. 우리는 정말로 존중합니다. And appreciate. 감사합니다. All of our residents, 우리의 주민들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고, including those with pets, 그 포함하여 그 사람들의 애완동물을 포함하여 일단 애완동물을 포함한다는 얘기 나왔어요. 보통 이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 애완동물 나왔던 이유는 뭐겠느냐? 애완동물에 관련된 이유를 할 거예요. 그럼 1번 볼까요? 1번 반려견 애완동물 나왔죠? 또 반려출입 애완동물 나왔죠. 그 다음 아파트 공사 유인은 여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번 반려견, 또 여기 5번 반려동물. 자, 그러면은 일단 보면은 3번이 답이 될수 없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pet 해가지고 애완동물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 2번, 4번, 5번은 다 이렇게 반려견,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동물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번만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죠. 이것을 조금 꿀팁을 생각하시고 일단 애완동물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점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애완동물 관련 얘기를 하는 것만 알지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딜 가야 되느냐? 여기 맨 마지막 줄 가면 된다 했죠.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with this. 이것에 관련되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협조가 지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kindly, 우리는 친절히 ask, 요청합니다. That 다음을 요청합니다. You keep your dogs. 너가 유지시켜주기를. 너의 dogs, knows. 너의 개의 소음의 레벨. 그러니까 소음이 조금만 나게 해달라. To a minimum. 이렇게 최소화로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되겠냐. 1번 보면은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바로 답 나왔죠. 바로 1번을 답을 해야 됩니다. 2, 3, 4, 5번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Your dog's nose noise levels to a minimum. 너의 개 소리 그 소리랑을 최소화하기를 ask 부탁한다 해서 1번 바로 문제 풀었습니다. 이건 한 10초 만에 풀 수 있어야 돼. 10초에서 10초, 20초.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상 적절한 것은, 이것도 그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 그 이런 것들 다 설명했습니다. 이런 영상들 잘 찾아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영상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제 그 채널에 그 모의고사 영상 그 해설한 거 되게 많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여기로 와서 빠르게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글의 상황에 대한 분위기로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기 1번, 2번, 4번 여기 다 보면은 그냥 한 단어로 나와 있잖아요. 뭐 한 단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다른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심경 변화로 문제 되거든요. 이건 상당히 쉽게 나온 편이에요. 심경 변화라고 했으면은 처음에는 어떠한 심경이 있는데 다음에는 따르게 심경이 변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불행한 거였다, 그런 것처럼 심경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은 어렵게 나온 문장이고, 어렵게 나온 문제이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심경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 또 어떻게 푸느냐,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단어만 보면 됩니다. 단어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왜 단어만 보면 되느냐. 우리 예를 들어서 smile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그러면 기분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엄청 빠르게 이 문제를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꿀팁. 어디서부터 보느냐? 저는 맨 마지막을 좋아합니다. 맨 마지막부터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맨 마지막부터 읽으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좀 어떤 상황 설명이 가득할 거기 때문에 밑에는 이제 결과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맨 뒤부터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맨 뒤에서 봅시다. She pushed. 그녀는 밀었습니다. Forward. 몸을 향하여. 미친 듯이 향하여 밀었습니다. 그 앞을 향하여서 밀었습니다. Her arms. 그녀의 팔들은 reaching out. 닿았습니다. In long stroke. 긴 스트로크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kicking. 찼습니다. Harder. And faster. 더 세게, 더 빠르게 찼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다는 건 뭐였죠? 여기 frantically가 아까 미치도록 그런 뜻이었고,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harder and faster. faster란 말을 일단 들어보면은 되게 여유롭다는 표현보다는 되게 좀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기 frantically라는 말은 아까 미치도록 뭐 몹시 흥분하여 그런 뜻인데, 몹시 흥분했다는 것은 일단은 되게 내가 안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용감한, 그 다음에 썰름 엄숙한 그런 거. 지금 되게 뭔가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세게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더 긴장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2번 tense 긴장한 and urgent 되게 긴급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엄청 크고, 3번 calm 평온한 and peaceful 이것도 평온한 뭐 잔잔하고 평온한 답이 될 수 없죠. 패시브 축제적이고 그 다음에 역동적인 살아있는 그런 뜻인데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뭔가 2번에 조금 더 가깝죠. 페스티브란 말이 나왔으면 뭔가 조금 재미있고 흔쾌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는데 우선 monotonous 이거 단조로 and boring 뭐 지루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루하진 않고 지금 긴장되고 막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일단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는데 확실하게 위해서 다음 문장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한 문장 읽어보면 She saw the dog. 그는 그 개를 봤다. And the second, he was gone. 그는 사라졌다. 걔가 사라졌는데 뭐 축제 분위기거나 아니면 역동적인 분위기가 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긴장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2번으로 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9번 문제도 이렇게 맨 뒤에서 문제를 읽으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다음 글의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 이미 했던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먼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먼저 읽으면은 이 지문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먼저 파악이 되거든요. 그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맨 앞줄 혹은 맨 뒷줄을 읽습니다. 근데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좋아요. 가운데는 보통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는 뭐 예시나 상황 설명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뭐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맨 마지막 쪽을 읽는 게 좋다. 맨 처음과 맨 마지막 쪽을 읽는 게 좋다. 그럼 한번 가보자고요. 나는 여기 1번 보면은 아이들의 상상력 자극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 식사 시간을 자녀와 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회성 발달을 위해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자녀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부모는 자녀의 가상의 친구를 존중하고 받들어야 된다. 일단 보면은 부모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와 아이에 관련된 그런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보통 여기 1, 2, 3, 4, 5번 보면은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20번 지문은 아이와 부모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구나. 그걸 파악해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첫 번째, children, 아이들은 may develop. 아마 발전할 겁니다. Imaginary friend, 그 상상 친구들 around 약 3살 혹은 4살 때 상상의 친구를 이제 만드나 봐요. 그런 얘기였고 until then, 그 다음에 imaginary friend, 그 가상 친구는 should be respected, should 해야 됩니다. be respected, 존중되어야 됩니다. and welcomed, 환영되어야 됩니다. my parents,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그 바로 답 나왔죠. 상상의 친구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환영받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나왔죠. 그게 다 그거에 대한 답이 어디 있었어요? 부모는 자녀의 가상 친구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답은 5번. 봐봐요. 답이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 나오죠.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가보자. 자, 여기 21번이 다음 문제인데 지금 여기 3점짜리 문제거든요. 3점짜리 문제는 지금 우리 3, 4등급 뭐 그 정도 등급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이 문제를 그냥 바로 푸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또 해석 또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해석은 되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말을 의도를 한 건지 파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많이 갉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푸는 걸로 하고 그 밑에 3점짜리가 아닌 2점짜리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먼저 보면은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23번 문제도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고 그다음에 24번도 뭐 다음 글의 제목 뭐 주제 막 그런 거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22번 문제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금방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면 되느냐? 맨 마지막 문장을 읽기 전에 일단은 요점 파악을 위해서 여기를 먼저 읽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그런 다음에 맨 처음 왜 이렇게 길어? 맨 처음 여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을 읽는 게 시간을 빨리 절약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긴 말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Psychology
프로페서 닥터 켈리 램버트 심리학 교수 닥터 켈리 램버트의 연구는 설명합니다. 100 예를 이제 설명합니다. Keeping, 유지하는 것. What she called the effort-driven rewards circuit. 그녀가 called, 말하는, 노력에서 drive, 뭐, drive는 뭔 뜻이냐면, 뭐뭐에서 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reward, 보상, 뭐, 회로? 그러니까 노력에서 오는 보상 회로라고 불리는 것을 잘 몰두하는 걸 유지를 하면, 말을 또 이렇게 어렵게 해놔. 그러니까 유지하는 건데, 뭘 유지하냐면은, effort-driven reward circuit을 잘 유지하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주어입니다. 주어 부분 여기 이 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노력에서 오는 보상 회로라고 부르는 걸 잘 인게이지 동사하고 몰두하는 걸 keeping 유지하는 거는 helps 도와줍니다. You 네가 deal with 다루는데 대처하는데 challenges 그 난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in the development 그 환경에 있어서 around you 너의 환경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고 혹은 in your emotional life 너의 감정적인 삶을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노력에서부터 오는 보상 회로는 너가 잘 지킨다면 잘 유지한다면은 너의 환경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처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 같은 그런 삶을 조금 더 효율적이게 효과적이게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해석을 해도 잘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만 살짝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 봅시다 All of which 이 모든 것들은 contributes 기여합니다 to a reduction 그 감소하는데 in stress and anxiety 그 스트레스와 걱정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고 and build 짓습니다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여를 합니다 resilience 뭐 회복력 뭐에 대한 회복력이냐면 against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반하여 depression 우울의 onset 시작에 대하여 resilience 그 회복력을 짓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까지 뭔 말이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너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말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한번 볼까요? 긍정적인 감정은 타인에게 게 쉽게 전이된다 아직 모르죠? 감정 조절은 대인 관계 능력 핵심 요소이다 타인 얘기가 안 나왔고 수작업 활동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것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신체 활동은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여러 분야 사람들 만날 수 있다 이 모든 게 아직 정확히 나오지가 않았어요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면 어디를 읽는다? 이 두 번째 문장을 읽거나 아니면 맨 뒤에서 두 번째 문장을 읽거나 저는 어디부터 읽는 걸 추천하냐? 여기 맨 뒤에서 두 번째 문장 왼쪽 부분을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먼저 읽어보자고요 She also explains 그는 또한 설명했습니다 That working with our hands 일하는 것 우리의 뭐 손들과 함께 뭐 일하는 것은 give us 우리에게 줍니다 뭘 주냐면은 a greater sense 더 훌륭한 sense 감각 뭐 control 감정이나 감각을 통제하는 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게 한다 over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and more connection 더 많은 연결을 준다 To the world around us 우리의 환경, 우리 전 세계적 우리에 있어서 모든 것들, 세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더 많은 연결을 주고 뭐 환경에 있어서 우리의 동락적인 그런 통제를 더 잘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은 긍정적인 감정은 타인에 쉽게 전이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고요 감정 조절은 대인관계 능력 핵심 요소이다 감정 조절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대인관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르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은 세 번째 수작업 활동은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 자 여기서 보면 수작업이라는 말은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our hands 있잖아요 our hands 우리가 이제 손으로 직접 뭐 일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아니면은 세계에 있어서 뭐 많은 연결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단 답이 많이 근접하죠 손으로 하는 것이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조금 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과도한 신체 활동은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해야 되나? 3번을 해야 돼요. 이게 확실한 답은 아닌데 그냥 빨리 풀려면 꿀팁을 위해서는 이렇게 3번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읽고 싶으면 어디를 읽으면 되냐면 여기 부분을 읽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22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되게 많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읽고서 문제를 답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하게 되는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이 이제 더 쉬운 문제들로 더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한 해가 얼마 많이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세 달 남았는데 세 달 동안 좋은 일만 있길 바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